수용 제재 신청하신 분들 전부입니다. 전부 다 광역의 이제 주민들이시고요. 네. 본토 이제 에어럽 광역리 주민들이 네, 오늘 농사 짓다가 지금 오늘 나오신 거네요. 네, 네.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? 주장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절차를 이행해 주시라는 부탁이고,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본업을 할 수 있도록 성토해달라는 그 두 가지 부탁입니다.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가 잘 들어주지 않나요, 행정에서? 네, 지금까지 그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. 어떤 문제가 있나요? 보상 절차를 협의에 의한 보상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, 수용 제재에 대한 보상은 자꾸 미리 서류 미비로 인한 중토본 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밀어넣으면 그때야 하는 쪽 신용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못 받고,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신청해 가지고 협의 신청한 사람들은 돈을 지금 받아간 사람도 한 20%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수용제재 신청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. 대토가 안 되면 농사짓기에 성토라도 해달라는 예. 주장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농사 못 짓고 있나요? 아,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길을 내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예 그것을 본업을 할 수 있도록 성토를 해달라는 겁니다. 네. 그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겠어요? 수용제재를 빨리 그 중토본하고 의논해가지고 서류가 처리돼가지고 수용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우리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.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했으면 당연히 토지가 토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,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재산상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사유와 최소한의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데, 지금 이 사업이 그 행정 편의를 위하여 토지 중 위에 군림하고 쓰이지 말고 공정성과 절차적 당위성이 갖춰진 행정으로 도민이 신뢰받는 제주도가 되길 바랍니다. 된 토지들이 거의 전부가 제주도식을 농부이며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고 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토지 보상 협의한 그 농민들한테는 보상 절차가 들어갔는데 재결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싱시키고 있어요. 패싱시키면서 일명 지연작전을 하고 있다고 행정에서. 그 행정하는 그 심보를 확 뒤집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보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어요. 호락선이가